지금까지 충치 등 치과 질환으로 영구치를 뽑은 경우에는 뽑은 치아에 인접해 있는 양쪽 치아를 갈아내고 인공치아를 끼웠습니다. 성한 치아를 갈아낸다는데 부담을 느껴서 치료까지 미루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개념의 구절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지순환 기자입니다. 7년 전 심한 충치로 양쪽 어금니를 뽑은 한 주부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부가 극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치료를 미뤘던 이유는 인공치아를 끼워넣기 위해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철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성한 이빨을 갈아내고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무서워서 참고 그냥 유치를 견뎠는데요. 새로운 공법은 아무런 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하고 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기존의 보철법은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해놓기 위해 멀쩡한 양쪽 인접치아를 갈아내야 했다. 인공치아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자연치아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은 신경이 전혀 없는 치아의 에나멜층에 1mm 직경의 구멍을 뚫고 여기에 치과용 금으로 제작된 보철물을 단단히 부착시킵니다. 이 보철물에 사람 치아와 똑같이 생긴 인공치아를 끼워 넣으면 치료가 끝나는데 이때 두 구조물은 공학적으로 결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외부 구조물과 결합력이 가장 큰 치아의 에나멜층을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살려놓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힘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인접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치에 발생하는 충치나 치주질환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 역시 기존의 방법보다 6배 이상 짧은 10분 이내로 끝나는 장점이 많아 인공치아를 해놓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순환입니다.